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말부터 사흘 동안 아이폰 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. 네,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 새벽,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출고가 79만 원짜리 아이폰 6에 50만 원대 보조금이 뿌려졌습니다.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. 판매점에 추가 지원금 4만 5천 원을 최대로 받아도 45만 원 이하로는 살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보조금 공지가 전파되면서 발빠른 소비자는 아이폰 6를 10만 원 정도의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.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이후에도 이 통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자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아이폰 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영업 담당 임원까지 형사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.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 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통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반복되면 CEO도 형사 고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이 통사와 해당 영업점의 과징금 수준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YTN 김현우입니다.